수백년 전 혼돈의 시대, 메이플 월드는 검은 마법사와의 전쟁으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존재했다. 검은 마법사에 맞서 일어선 여섯 명의 영웅들이 있었다. 프리드의 작전으로 영웅들은 검은 마법사를 봉인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혹한의 저주로 인해 영웅들은 얼음 속에 갇혀 긴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프리드를 지키고 대신 저주를 받은 아프리엔 역시 긴 잠에 빠져들었고, 작별의 순간 그들은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전해진다. 프리드, 나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섬에서 잠들 것이다. 너마저 잠들고 나면 이젠 정말 혼자 남겠다. 슬퍼하지 마라. 우리의 인연 이것으로 끝이 아닐지. 그래, 우리의 인연은 끝이 아니야.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줄 수 있겠니? 우리는 영원한 우정을 맹세한 사이 우리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고마워, 아프리. 내 삶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어. 그리고 수백 년 후 이야기는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 다시 시작된다. 오닉스 드래곤의 왕이 잠들어 이곳 선교도에서. 딱히 수상한 건 안 보이는군. 보초 녀석들이 잘못 본 게 분명합니다. 하긴, 이런 눈보라를 뚫고 외부인이 들어올 리가 없지. 얼빠진 놈들이 아니고서야. 그래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살피도록. 데미아님의 명령이다. 예. 미르, 나 손발이 안 움직여. 불 뿜어줄까? 따뜻할 거야. 됐어! 누굴 통구이로 만들려고 그래? 농담이야. 마스터는 너무 조그만해서 구워봤자 먹을 것도 없을걸. 얘가 이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널 잘못 키운 게 분명해.
무리야. 바람이 너무 세서 아직 내 덩치로는 안 돼. 넌 할 수 있어, 미르. 자신감을 가져. 나 먼저 올라가서 경비병이 있나 살펴보고 있을게. 아, 뭐라고? 아야, 잠깐만, 미르! 저 의리 없는 녀석, 다시는 치즈케 익다미 사주나 봐라. 방금의 흔들림은 뭐였지? 역시 아프레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서두르자. 아, 잠깐. 그 소린데. 그렇게 혼자 가면 어떡해? 하마터면 저 세상 여행할 뻔했단 말이야. 쉿! 저기 봐, 마스터. 어? 뭘 보라는 거야? 급하게 천장에 붙어있지 말고 내려와서 싸우자! 아, 진짜 내려오란 소리는 아니었는데. 맞죠? 피해!
미르! 어딨어? 미르! 난 망했어. 마족들이 드글대는 숲을 해서 혼자 고립되다니.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풀 죽지 말자, 에반! 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 힘을 내. 부모님도 늘 말씀하셨잖아. 에반아, 잘 들으렴. 네, 아버지. 자고로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단다. 송충이가 뽕잎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 솔잎 아니에요? 아무튼 자기 분수를 모르다간 골로 가기 십상인 것이 이 세상이란다. 에바나, 찐감자 먹어라. 하지만 전 모험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머나, 얘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니?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니? 호랑이에게 물리면 죽는단다, 아들아. 아, 별로 도움은 안 되는구나. 아무튼 미래에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돼. 가끔은 나 혼자서도 해낼 줄 알아야지. 일단 혼자서 가보자. 미르가 내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린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 막다른 곳이야. 여기 맞다. 미르 없지? 난 내 마법으로 여길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역시 다른 길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아, 당신들은... 오랜만이야, 에반. 이거 놔. 이 마족 놈들, 너희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냐? 영웅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장교님, 정하던 포로들을 잡아왔습니다. 그 소녀는 뭐지? 이 섬에 남아있던 마지막 리엔 일족이라고 하더군요. 왠지 나 치군데. 이런 일을 하고도 무사할 거라 생각하지 마. 겁 없는 자로군. 아무래도 연합의 요주 인물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없애버려. 지금 여기에서. 이 녀석들! 리린님을 데려가서 어떻게 할 셈이야!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내 정체가 궁금해? 지금부터 알려주지! 마음껏 덤비세요! 전투 준비! 인질 잡기? 진부하기 짝이 없군. 가끔은 진부한 작전이 최고의 작전이지. 동감이야. 이건 협동 작전이라고 하지.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 같이 수련하고 있던 은어를 끌고 싶어요. 친구의 일은 곧 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명이 더 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 제가 온 건 다른 이유예요. 아프리엔에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맞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스터, 여기 있었구나. 미르! 마스터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잠깐, 그보다 큰일이야. 오는 길에 마족 병사들에게 들었는데 마족들이 선조님을 감염시키려고 가둬놓고 있대. 마스터, 선조님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어. 나도 느꼈어. 아란,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함께 가서 싸우세요. 괜찮겠어, 비린? 이곳의 비밀 통로쯤은 알고 있어요. 네. 다른 병사들에게 들킨 모양이야. 무슨 상관이야? 앞장서, 에반. 아, 제가요? 그래, 미르가 방향을 안내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된 이상 빠르게 돌파해서. 아, 좋아요. 절 따라와요. 미리님, 저희는 어서 도망가요. 검은 마법사를 봉인했던 영웅들이 다시 모이는 날, 세계의 위기를 또 한 번 막아낼 거라고 했어. 어쩌면 저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